저도 아마추어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막 순간 맞추려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도 공이 똑바로 가고 나름 거리도 가니까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공이 이제 뜨기만 하고 스피드를 내면 낼수록 더 뜨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왼손등이 타겟을 보고 손이 선행이 되면서 스퀘어,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훈련으로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클럽을 오른쪽에다 두고 일단 긁어보세요. 긁어보세요. 자, 제 오른손이 바닥을 보고 있고요. 힙으로 리드를 하면 양손 팔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긁어보면 팔로우스루가 양손이 이렇게 딱 교차가 되면서 끝나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왼팔을 보면 이렇게 접어져 있고 오른팔이 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꼭 잡은 상태에서 긁으면 왼쪽의 리드를 아무리 잘해도 어때요? 그립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긁는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오른손목이 정말 유연해야 되는구나. 레깅과 릴리스, 이 두 가지 동작을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탑에서 에너지를 모아주는, 축적하는 아주 중요한 동작이죠. 레깅 걸렸죠? 그 다음에 긁어서 헤드를 뿌렸을 때 이 릴리스, 이 두 가지 동작을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쓱, 아주 간단해요. 딱 집어주고 좀 더 강하게 집어주고 강하게 가면 강하게 올수록 샤프트의 탄성이 생깁니다.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헤드 스피드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내가 손으로 긁으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앞쪽으로 가죠. 지금 끌려오면 직선으로 오고요, 손을 쓰면 앞쪽으로 와서 스쿠핑이 됩니다. 끌려와라, 끌려와라, 긁어라. 어디로? 시원하게 타겟 쪽으로 끌려온다, 끌려온다, 탄성이 생겼다, 탄성이 풀어져라. 그러다 보니까 탑에서 아, 오른손이 정말 유연해야 되고 딱 무게감에 떨어지고 나면 오른손바닥이 이렇게 지면을 보면서 움직이더라. 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한번 더. 자, 레깅 걸린다. 레깅 계속. 자, 헤드가 저 위에 있고 팔꿈치는 몸에 들어오고 어때요? 정확하게 손이 선행이 돼서 헤드 페이스가 약간 덮이는, 로프트가 세워져서 맞는 이런 임팩트 모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쳐보는 거죠. 자, 이렇게 치면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공이 치고 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탄도가 떠가는 거예요. 뻥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도 안 탈 거고요. 왼손등이 처음에는 45도 하늘을 위로 보고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면을 보고 있죠. 자, 배꼽 앞에까지는 정면이지만 임팩트에서는 헤드가 내려가라고 오른손을 푸시 밀어주고요, 왼손등은 타겟을 보죠. 그런데 이 모습이 흡사 돌리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진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스쿠핑이 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손이 여기까지 나가도 괜찮아요. 연습하실 때, 네, 구분 동작 지을 때 정확하게 왼손등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헤드를 아래쪽으로 오른손으로 쑥 이렇게 밀어줘 보니까, 내려주니까 내 왼손등이 타깃을 보고 클럽 페이스는 살짝 세워져서 맞더라. 내 모든 게 왼쪽으로 가면서 가는데 이때 팔로우 스루를 또 보면은 돌리는 게 아니고요, 착 던져진 거죠. 던져진 헤드에 오른손바닥이 지면을 보면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이 새끼손가락부터 세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분들, 왼손이 위에 보이시는 분들은 꼭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으로 들어온다? 그럼 왼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왼손등이 접혀있으면 페이스가 열린 거예요. 닫아주시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헤드를, 자, 헤드만 뚝 내려보니까 손목이 좀 펴지면서 왼손등이 다시 타겟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공치기 전에 몇 번 해보세요.
한번 가볍게. 두 번. 세 번. 공을 치고 끌려온다. 탄성이 눌리는 탄성이 생겼죠. 여기서 과감하게 헤드 끝이 위로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진 헤드에 릴리스가 나오는 거죠. 정말 저도 이렇게 좀 몇 번 하고 치니까 굉장히 묵직하다는 느낌을 들어요. 확실히 공은 빠르게 치는 것보다는 묵직한 게 좋고요. 그래서 아이언의 비거리는 헤드 스피드보다 이 발사각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라운드를 다녀왔는데 캐디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프로님, 손목 안 아프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손목이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눌러 들어가는 느낌이 좋고 디보트가 파이니까 캐디분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충격이 손 위로 올라오질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아래쪽에다가 내려놓는 거라서 오히려 잡으면 이 충격이 다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죠. 부상의 위험도 적어질 수 있고요. 프로님처럼 헤드 무게에 의해서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그런 골퍼가 될 수 있을 겁니다.